아, 고민되네요. 왜 이렇게 재밌지? 저는 442로 가겠습니다. 코코투니까 442로 가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역대 베스트 11. 같이 뛰고 싶은 퍼펙트 11. 골키퍼는 일단, 골키퍼, 노이어. 까꿍. 노이어. 센터백에, 일단 라모스. 아, 상관없어요. 네. 왜냐면 그 임팩트가 너무 기억에, 와, 저런 수비를 만약에 내가 만난다면 함부로 못할 것 같아요. 네. 라모스와 함께 짝을 이룰 선수들, 반다이크. 뭔가 틈이 없어요. 체구도 크고 뭐 키도 크고 한데 발밑도 좋고, 그리고 우측 윙백은 다니아우그스. 저 마르셀로. 아, 너무 뻔한데. 저는 뭐 근데 상관없어요. 바르셀로나 팬이라고서 다른 선수를 인정을 하진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442. 사비 이니에스타. 까꿍. 사비 이니에스타가 중원. 이쪽 위에. 오른쪽에 메시, 왼쪽에 네이마르. 아,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선수가 하나 있는데, 아, 이 친구는 근데 아직 여기에 끼기엔 아직 모자란, 많이 모자란 친구지만, 플리식, 첼시의 플리식. 뭔가 되게 재능이 있어요. 네. 아직 많이 모자란 친구. 아, 음바페, 수아레스. 음바페, 네, 플리시 빼고 음바페, 수아레스. 아, 그럼 서브에 플리시 인용 선수로 아, 네, 인용 선수로 해야죠. 네. 서브인데 선수로 해야죠. 인용 네, 어쨌든 스트라이커는 음바페, 수아레스. 감독은 과르디올라 감독님이십니다. 펩. 그때의 그게 있어요. 저 거기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제가 뭐 아마추어지만 제 스타일에도 엄청난 변화를 준 축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트롯 진 임영웅입니다. 다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트롯 진 임영웅입니다. 아, 포포투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